최신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최여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39.4%에서 최대 55.3%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기도 안산시 4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325건으로 직전월인 3월 363건에 비해 약 10.5%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기도 안산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6월 현재 경기도 안산시 인구는 63만 7,48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세대수는 29만 762세대이며 공급 물량은 2024년 1398호, 2025년 725호, 2027년 2866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안산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9위,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1985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3개동 1485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3평 A타입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4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1억 8,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8,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9.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6일에 거래된 3억 6,500만 원입니다.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33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2억 8,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억 6,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9%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앙역까지 도보 약 1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8위, 단원구 선부동 안산나프리모, 2020년 1월 사용 승인된 총 21개동 2017세대 최고층 35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3억 4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8일에 거래된 6억 원입니다. 단원구 선부동 안산나프리모 33평형 아파트의 2017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5억 1천만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9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6억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0에서 5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선부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7위, 상록구 본호동 한양, 1990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35개동 2,222세대 최고층 17층 아파트의 11평형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2억 3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9,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3,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3월 1일에 거래된 1억 6천만 원입니다. 상록구 본호동 한양 11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1억 3,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6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2에서 63%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리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2019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1548세대 최고층 35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2억 7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1일에 거래된 4억 7,500만 원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20평형 아파트의 2017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후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3억 8천만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9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7,500만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0에서 5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초지역까지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상록구 본호동 한양. 1990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35개동 2222세대 최고층 17층 아파트의 22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4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1억 8,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5,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2억 5,500만 원입니다. 상록구 본호동 한양 22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5,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6에서 5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리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단원구 원곡동 한학구 매그린. 2006년 4월 사용 승인된 총 9개동 670세대 최고층 21층 아파트의 32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6억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6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5일에 거래된 4억 원입니다. 단원구 원곡동 한학구 매그린 32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초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3억 4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8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8에서 6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초지역까지 도보 약 1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상록구 월피동 한양 1차. 1990년 2월 사용 승인된 총 23개동 1362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3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1억 6,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0일에 거래된 2억 3,700만 원입니다. 상록구 월피동 한양 1차 24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 2억 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3,7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7에서 58%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앙역까지 도보 약 38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상록구 사동 안산고잔 푸르지오 9차. 2007년 9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705세대 최고층 24층 아파트의
38평 A타입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3억 7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11일에 거래된 5억 3,800만 원입니다. 상록구 사동 안산 고장 푸르지오 9차 38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3억 6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3,8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9%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자녀까지 도보 약 46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단원구 원곡동 경남 아너스빌 2005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1370세대 최고층 23층 아파트의 23평 A타입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4억 8,500만 원에서 2023년 4월에 2억 6,8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1,7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5.3%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1일에 거래된 3억 4,700만 원입니다. 단원구 원곡동 경남 아너스빌 23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후반으로 2023년 4월 최저가 2억 1,7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6천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억 4,7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7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3에서 5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선부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이상 경기도 안산시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39.4%에서 최대 55.3%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